인기 동요 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니가 상어 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상어 가족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조니 온니는 자신이 리메이크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상어 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